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 기초문법 강의 시간에는 우리 일반 동사 현재 시제에 활용하는 거, 이제 부정문, 의문문까지 다 했고요. 그거하고 비교해서 현재 진행을 추가해서 비교 공부 좀 해보도록 할게요. If you want to see me again, 구독, 좋아요. 자, 일단은 여기 보시면서 우리가 그동안에 배웠던 현재 시제에 관해서 간단하게 리마인드 하고 넘어갈게요. 자, 우리 일반 동사를 현재 시제로 표현할 때는요, 너무 쉬웠죠? 동사의 기본형을 그대로 사용하시면 그냥 현재는 저절로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요 중요한 그 예외에 해당하는 원칙이 있었으니까 얘를 한번 다시 강조할게요. 주어가 3인칭이고 단수인 경우에 한해서 일반 동사의 현재 시제는 꼭 끝에다가 s나 es를 붙여주셔야 했죠. 자, 예문으로 얼른 정리하고 넘어갈까요? 자, 여기 예문 보시면 나는 고기를 먹는다라고 하실 거예요. 나는 고기를 먹습니다. 그러면 먹는다라는 현재 시제는 일반 동사 그냥 원래형 그대로 넣으시면 되죠. I eat meat. 오케이. 그리고 이 밑에의 예문 같은 경우는 우리 남편이 고기를 먹는다라고 하실 때는 역시 현재 시제니까 동사의 원래 모습 그대로 쓰시면 되는데 우리 남편이 3인칭이고 한 명이죠. 단수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S를 꼭 붙여야 된다는 게 주어 동사 수일치의 중요한 원칙이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공부한 이 현재 시제가 내포하는 의미를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의미를. 우리가 동사를 현재로 표현할 때는요, 평소에 하는 일이나 행동을 표현해요. 평소 습관을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I eat meat 하면은 나 고기 먹어요. 나는 평소에 고기를 먹는 사람입니다. 고기를 안 먹는 사람도 있죠. 채식주의자 같은 분들은. 그래서 이렇게 하면 나는 평소에 고기 먹어요. 우리 남편 평소에 고기 먹어요. 우리는 고기를 먹는 육식주의자입니다. 뭐 그런 표현이 되겠네요. 그죠? 그런데 평소에 하는 일이 아니고 이런 상황 있죠. 내가 지금 말하는 이 순간에 하고 있는 일이나 행동. 요거는 어떤 시제가 표현하냐면 오늘 우리가 추가해서 공부할 현재 진행이 표현합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을 만드는 방법은 예, 쉽죠. 비동사의 현재형 am, is, are 얘를 주어에 맞게 적당하게 초이스 하시고 요세개 중에 하나를 초이스 하시고 일반 동사 끝에다가 ing까지 붙여주시면 깔끔하게 현재 진행 중인 일을 표현할 수 있어요. 예문 볼게요. 자, 나는 지금 고기 먹고 있는 중이야. 지금 먹고 있는 거예요. 예, 이때는 I 뒤에 비동사 am 넣어주시고 먹고 있는 중이야 했으니까 먹다라는 동사에다 ing 붙여서 I'm eating meat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고요. 자, 그는 지금 고기 먹고 있어요. 현재 하고 있는 행위 비동사 choice 얼른 하시고 그 뒤에 똑같이 먹고 있는 중입니다. 예, 동사에 ing 붙여서 마무리하시면 이게 바로 현재 하고 있는 일을 표현하는 현재 진행 시제입니다. 안 어렵죠,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 연습해 보면서 좀 현재 진행 다지고 넘어갈게요. 1번 봅시다. Please turn off the TV. TV 좀 꺼주세요. 아기가 지금 자고 있어요. 현재 자고 있는 중이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 예. 비동사 the baby is 현재형 챙겨주시고 자고 있는 중이에요 했으니까 동사 sleep에다가 ing 그래서 the baby is sleeping 하고 나왔네요. 2번도 볼게요. My brother 우리 오빠가 저기에 있습니다. 비동사가 이렇게 장소를 표현하는 부사를 만나면 어디에 있 라는 존재 표현이 되는 거 공부했죠? 자, 그리고 우리 오빠 그는 저기 키큰 여자분 옆에 서 있습니다. 예, 여기 이제 제가 다 드렸어요. Next to the tall girl. 키큰 여자 옆에 서 있어요. 현재 서 있는 중이죠? 역시 비동사 적당하게 예, he is 초이스 하시고 서다라는 동사 stand. 여기 끝에다가 ing 덧붙여서 he's standing next to the tall girl 하면 되겠네요. 넘어가죠? 자, 오늘 너무 시끄럽네요. 예, 오늘 너무 시끄럽대요. 자, 시끄러운이라는 단어, noisy, 시끄러운이라는 형용사가
시끄럽다라고 서술어가 되려면 우리 비동사 만나줘야 되죠. 자, 그럼 왜 시끄러운가 봤더니 the neighbor 우리 이웃 사람이 또 피아노를 치고 있대요. 지금 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현재 진행 중인 일이니까 the neighbor is 비동사 현재형 선택하시고 피아노를 더불어서 모든 악기를 연주하다라고 할 때는 유동사가 들어가죠. 예, 여기다가 ing까지. 그죠? So the neighbor is playing her piano again.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4번도 볼게요. Pam이요. 이번 주에 this week 파리에 있습니다. 이 부분 일단 나볼게요. 아까도 했죠? 어디에? 장소부사와 더불어서 누가 어디에 있다라는 표현은 비동사가 들어가고요. 우리 도시 안에 라고 할 때는 예, 도시 내에 in 전치사 in과 함께 이제 그 해당 도시를 쓰시면 되죠. In Paris. 그 팸이 파리에 있어요. 그녀가 현재 힐튼에 머물고 있는 중이네요. 평소에 머무르진 않겠죠. 평소에 힐튼에 머물면 돈이 엄청 많겠네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에 머물고 있는 중이니까 이것도 비동사 초이스 하시고 머물다, 지내다, stay라는 동사에다가 staying 하고 끝내면 되겠죠. 5번 My husband is in the kitchen. 우리 남편이 부엌에 있고요. 지금 우리 남편이 뭘 하고 있죠? 설거지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행동, 예, 현재 진행, 비동사 choice 하시고 설거지하는 건 접시를 씻는 거니까 동사는 wash 선택하신 다음에 ing까지 붙여주시면 끝. He's washing the dishes. 예,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본 연습 문제 5개는 현재 진행만 들어갔어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현재 진행이 들어가는지 여러분이 이제 확실히 이해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남은 연습 문제는 여러분이 우리말 문맥을 보시고 이것이 지금 현재의 습관적으로 하는 행동인가, 그죠? 평소에 하는 일인가, 평소 습관, 그 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인가 구분해서 동사를 평소에 하는 일이면 현재로, 그 다음에 지금 이 순간에 하고 있는 일이면 예, 현재 진행으로 한번 넣어보는 걸로 같이 해볼게요. 나는 아침에 샤워합니다. 이거는 딱 보니까 나는 평소에 아침에 샤워하는 어떤 그 습관을 얘기하네요. 그죠? 평소 습관. 그러면 이거는 현재가 쏙 들어가면 되겠고요. 샤워하다 라고 할 때 우리가 같이 매치가 되는 동사를 예, 기억해 주세요. Take a shower. 예. 현재로 넣습니다. 2번 그는 담배를 너무 많이 피워요. 이것도 그 남자의 평소 습관에 해당하는 얘기네요. 그죠? 예, 평소에 흡연을 너무 많이 해. 자, 그러면 평소 얘기니까 현재 일반 동사 현재는 그냥 기본형을 쓰면 되는데 이 경우는 또 주어가 3인칭 단수, 그래서 수일치의 원칙에 따라서 he smokes too much 이렇게 쓰면 됐죠. 3번 그들은 저녁 먹고 있어요. 이거는 지금 먹고 있는 중이네요. 딱 보니까 그죠? 예,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행위 they are 비동사 현재형 선택하시고 먹다에 해당하는 동사 eat ing 하셔도 되고요. 혹은 우리가 먹다라고 할 때 have도 많이 적죠. 역시 ing 붙일 때는 마지막에 eat 걔는 안 적고요. 여기서 그냥 they are having dinner 이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4번 그녀는 걸어서 학교에 다닙니다. 자, 여기다가 뭘 쓸까 생각해 볼게요. 자, 일단은 그녀는 걸어서 학교에 다닌다는 건 그 여자가 평소에 하는 행동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현재 시제를 써야 되고 동사를 그냥 넣으시면 돼요. 자, 근데 여기 막 걸어서 다닌다고 했으니까 뭐 단어가 되게 많이 필요할 것 같죠. 그런데 이때는 그냥 걷다라는 동사 walk 현재 시제는 원래는 그냥 적는데 여기 주어 꼭 반영해 주셔야 되죠. 3인칭 단수 주어이기 때문에 끝에다가 S까지 꼭 붙여서 She walks to school 하면은 학교에 걸어서 가요. 걸어서 가요. 걸어서 다녀요. 되죠. Walk가 그 뒤에 to와 함께 자기가 가는 장소를 표현하면, 목적지를 표현하면 여기까지 걸어간다라고 이 안에 오, 얘 느낌도 다 들어갑니다. 자, 5번 마지막이에요.
탐은 그의 강아지와 조깅하고 있어요. 이거는 지금 하고 있네요. 그죠? 예, 지금 말하는 이 시점에 하고 있는 행위. 현재 진행. 탐 뒤에 비동사 초이스 하시고, ing, jog라는 동사에다가 ing 붙일 때는 g를 한번더 추가하고, 이렇게 가죠. Tom is jogging with his dog. 이렇게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공부한 것은 현재와 현재 진행을 어느 뉘앙스에 따라서 어떻게 쓰는지, 문맥에 따라서 어떻게 구분해서 쓰는지, 이게 포커스였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걸 헷갈리면 초보의 어떤 레벨을 벗어날 수 없는, 예, 그런 어떤 중요한 기본 아주 구분하셔야 되는 시제니까, 한번 복습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늘 올려놓는 연습 문제 다운받아서 또 스스로 고민하시고 풀어놓으세요. 제가 해설 강의에서 답 맞춰드릴게요. 또 봐요.